이번 예제는 스톡 생성에 대한 연습입니다. 박스형, 원통형, 튜브형 스톡 세 가지를 연습합니다. 박스형 스톡 생성입니다. 박스형 옵션과 스톡의 깊이를 지정하고 사각 소재의 모서리점을 입력합니다. 키보드의 XYZ 키 중 하나를 누르면 좌표값 입력 창이 팝업됩니다. 두 모서리의 좌표값을 입력합니다. 원통형 스톡 생성입니다. 원통형 옵션과 반지름 값을 지정하고 축의 두 장을 입력합니다. 키보드의 Z키를 누르면 좌표값 입력 창이 팝업됩니다. 마지막으로 튜브형 스톡 생성입니다. 튜브형 옵션과 외경과 내경 값을 지정하고 축의 두 점을 입력합니다. 키보드의 Z키를 누르면 좌표값 입력 창이 팝업됩니다.